얼리벌드가 새를 잡는단 말이 있는데 얼리벌드는 일찍 일어나는 네. 새다. 벌레 새 뭐야 먹이를 제일 빨리 죽인다는 말이 있어요 미국에. 여러분들이 제일 빨리 오는 얼리벌드예요. 찍찍찍찍찍. 엄마 엄마 줘. 엄마. 아빠 빨리 먹여. 그래서 그 빨리 제일 빨리 먹을 거예요. 여기 아기 아기. Good morning. 네, 굿모닝. 아기 새끼들이 굉장히 귀여운 게 아빠 그지? 그 비슷해요 사이즈도. 예 네, 여러분 새끼가 엄마하고 비슷한데도 이제 컸으니까 어린 새가 있고 큰 새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즈가 비슷한데 딱 보니까 아기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게 한참 걸리고 그러고 있더라고. 사이즈는 비슷한데. 궁 박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그 애기새한테 먹이는 그런 그 새를 보면서 하나님이 궁 박사님이 새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예. 그냥 자기가 잡아먹어도 될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되는 거 보니까 걔 사이즈가 큰데 쫙쫙 벌리고 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는데 어쨌든 주위에 가든에 그런 게 와가지고. 예, 우리 동네 가든에. 아니 우리 동네가 아니고 우리 집 주위에. 어떻게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한테 먹여달라고 지금 오신 거 아니에요? 저 배고파요. 유자 학점을 사이즈는 비슷한데.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제가 더 사이즈가 작나요? 네? 너무 사랑스럽고 여러분들이 너무 귀엽고 제가 뭐라고 저희가 예 이렇게 하나님이 저희 같은 자들을 써주시는 것도 너무 감지덕지하고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좀 피곤하고 아, 좀 이렇게 목요 세션 이렇게 매주 해야 되나 뭐 한 2주에 한번 하면 안 되나 주일날 아주 주일이 아니라 저희 매일매일 수업하느냐고 피곤한데 아 오늘 좀한 금요일만 저희가 쉬잖아요. 아침 일찍 안 일어나잖아요. 아 그래도 이틀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미국 사람들 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틀 쉬니까 아 이걸 뭐 그만둘까? 근데 그런 잠깐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제가. 그런데 갑자기 어미새 그 먹이새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정말 한 1초 떠올랐다가 지금 금방 회개하고 하나님 저가 무엇이간데 저 같은 거 써주신 것도 감사한데 제가 또 배불렀나요? 어떻게 또 이런 생각을 합니까? 제가 또 회개합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 말씀에 목말라서 이렇게 주무시지도 않고 오시는 분들, 아버지 제가 정성 들여 하나님께 받은 말씀 먹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드린 말씀은요, 잠깐 나누고 우리 이제 늘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은 이제 뭘 할까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 저한테 감동 주시는 거는 이제 이 말씀 읽고 한번 살도 빼보고 물을 바꿔볼까라는 마음을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물 준비하세요, 얼른. 제가 이제 한동안 물을 안 했죠. 그 물이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포도주로 바뀌고 뭐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 세포의 그 전자와 분자, 우리 몸 안에 분자, 전자, 분자, 세포까지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저는 굉장히 생겼어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살 빼는 사역이 훨씬 더 쉬워졌고, 보면서 이제 이 안에 지방이 근육으로도 바뀔 수 있고, 모든 그 성분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 어렵지 않아요, 저는. 그냥 저 혼자도 이렇게 뱃살 뭐 이런 거 해갖고 저는 진짜 배가 이 배만 볼록 나왔었거든요. 여러분 그왜 제왕절개를 하면 안 빠져요. 죽었다 깨도. 예. 근데 정말 배만 좀 나왔었거든요. 네. 아, 또 보여드려야 되나? 하여튼 이따가 주님이 감동 주시면. 하여튼 그렇게 자극을 좀 여러분은 주기 위해서. 진짜 빠져요. 이게 근육으로 진짜 바뀌어요, 진짜. 여러분 이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지방이 근육으로 바뀌어? 말이나 돼? 저한테는 너무 이해가 되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황당한 얘기가 저한테 전혀 아니거든요. 왜냐? 그렇게 따지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 너무 황당한 얘기고 아니 멀쩡한 이빨이 금으로 바뀌는 거 너무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1기생보다 2기생이 훨씬 잘했고 2기생보다 3기생이 훨씬 잘했고 이런 게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은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우리가 사역을 받아왔잖아요. 받으면 전진된 거예요. 이렇게 이 뭐죠? 게시도 전진됐고 저 안에 들어온 게시도 지금 제가 유튜브에 풀어놓은 거 게시보다 지금이 더 강하고 예, 여러분들도 처음에 이렇게 일기생에 들어온 것보다 제가 저한테 주님이 조성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더 강하고 일기보다 2기는 더 강하고 3기는 더 강하고 여러분들도 저희 사역을 통해서 더 믿음이 전진됐고 그래서 훨씬 이렇게 돌파가 더 가면 갈수록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4기는 또 얼마나 일어날까 지금 3기도 엄청 일어났는데 4기는 또 얼마나 일어날까 정말 벌써부터 기대가 빵빵합니다. 예,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3기 돼가는 거 봐가면 그거 좀 가능하다 싶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왜 포도주를 물로 바꾼 것 같아요? 첫 건데, 첫 기적인데 왜 여러분 포도주가 꼭 바뀌어야 했어요? 그때 그냥 뭐 없으면 다 떨어졌으면 이걸로 그냥 끝나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끝나는 거 아시죠? 그런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거는 상당히 빅디예요. 큰 문제예요. 잔치에서 포도주 떨어졌다. 이건 아주 그냥 큰 문제예요. 당장 문 닫아야 돼요. 당장 잔치 끝내야 되거든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잔치를 이제 그만해야 되는. 근데 끝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포도주를 바꿔야만 됐을 것 같아요? 그냥 끝내면 되지 잔치를. 저는 이제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여쭤봤을 때 우리 그 신약은 항상 계신 거 알죠? 구약의 그림이고 또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그림이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림이고 엄청난 계시가 담겨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그 기적을 행한 건 우연히 그냥 행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맞붙이쳤으니까 아 그냥 했다. 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뭐 힐링부터 하실 수 있는데 왜 포도주부터 하셨냐 이런 얘기를 늘 했는데 저한테 온 감동은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면요 잔치가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아, 제 감동 오네. 여러분 안 와요 아무것도? 아,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안에 있으면 잔치가 없어요. 잔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정죄감에 시달리는데 이 죄인이 이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고 율법 아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늘 정죄감에 시달리고 수치감에 시달리는데 무슨 잔치는 얼어 죽을. 아 무슨 잔치는 얼어 죽을. 아 잔치가 돼. 아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 은혜 아래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그 자체가 잔치가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구원받았을 때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잔치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창가에 창문을 열었는데 처음으로 저는 그 솔솔 바람소리가 하늘에서 나한테 내려와서 인사하는 것 같았고 하늘이 정말 이렇게 풀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처음 해봤고 새소리조차도 나에게 안녕 난 너를 축복해 하는 인사하는 것 같았고 꽃들이 손을 벌려서 나한테 향기를 보내고 너는 아름답구나 나는 네가 좋다라는 느낌을 처음 받았고 저는 이런 이 우주의 모든 이 세상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태어나서 20살 때 저는 처음 경험했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자라면서 온 산을 누비고 다녔어도 저는 뭐 그렇게 산이 아름답다든가 꽃이 아름답다든가 강이 아름다 강에서 이렇게 뛰어놀고 했어도 한 번도 자연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보지 않았어요. 어린 사춘기 소녀 때도 그런 감동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엄마 아버지가 싸우는 가운데서 자라면서 늘 긴장돼서 자랐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런 여유조차도 없었고 그냥 끽해야 그냥 자연에 돌아가서 그냥 놀고 친구들 만나서 내 마음을 달래고 피하고 이런 거였지 그런 여유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작 예수님 만났으면 저는 신이 됐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늘 자연에서 자란 애들은요 신이 돼요 쉽게. 우리 남편은 참 잘 자라서 그 시를 잘 짓잖아요.
어렸을 때 그 감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라면서 싸우 소리가 하나도 안 나는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우리 남편은 군자 집안에서 자랐어요. 저는 그런 집안에서 자라다가 우리 남편네 집에 가니까 이거 뭐 무덤에 온 거야. 우리 집에서 맨날 시끄럽고 맨날 술 먹고 그러는데 여기는 술을 드시지를 않나. 술도 안 드시죠. 무슨 노래방처럼 우린 짠짠해요. 시끄럽고 무슨 날 되면 노래방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댁은요 노래도 안 해요. 조용해요. 말도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이게 난 무덤에 왔나 할 정도로 좀 되게 문화에 적응이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 잔치가 계속되고 포도주는 끊임없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우리는 그 잠정하고 깔끔한 말이 사랑해. 꺼주세요. 누가 제 소리를 안 듣고 더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포도주를 끊임없이 내려오는 포도주에 취해서 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아, 여러분 그 우리가 무엇에 취해 있나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마약에 취해 있고 우리 미국은 많이 그래요. 돈에 취해 있고 명예에 취해 있고 자기 자신에 취해 있고 종교에 취해 있고 열심에 취해 있고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에 다 취해서 사는데 그것들은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취함이죠. 우리를 실제 취하게 해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 참 포도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에서 나온 짜낸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짜지고 또 짜지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강하게 짜져서 나온 그 정말 달콤하고도 달콤한 우주에서 가장 달콤한 그 포도주 그 포도주를 와서 마시라 그 포도주 대신 예수의 사랑에 취해 그 포도주를 마시면 너는 취할 수밖에 없니 취할 수밖에 없지 너는 지금 무엇에 취해 있니 여러분은 이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성분이 섞인 우리를 감동케 하고 우리의 모든 그 고난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쳤을 때 왜 사람들은 그렇게 술을 먹지요? 어제 봤는데 브래드 피드가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엔젤리나 졸리하고 그 이혼하면서 정신을 차리면서 술을 끊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성공을 하고 많은 여자들을 바꾸고 정말 시대에 정말 바람둥이인데 왜 그렇게 술을 못 끊었을까요? 그렇게 성공을 하고 좋은 작품을 해내고 예쁜 여자들을 바꾸면서도 그는 허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정말 우리의 그 중심 대신 센터된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죠. 왜 여러분 뉴에이지들이 판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못 만났지만 뭔가 목마른 거예요. 그러다 자기가 신이 된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나면 이제 거짓 영이 들어오잖아요. 사단이 들어와서 너는 하나님이 없이 네가 신이 될 수 없어 하고 가장 강력한 지식나무를 넣어준 거죠. 근데 그게 영적으로 넣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왠지 충만해진 것 같이 속는 거예요. 사단은 굉장히 속이는 자잖아요. 놀랍도록 우리를 속이죠. 아주 교묘하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양자학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풀어놓은 계시 과학을 이용해서 영을 개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 내가 신인데 하나님이 필요 없구나. 내가 스스로 개발해서 신이 될 수 있구나 하면서 이런 양자학이라는 원리를 개발해서 이용해서 착각 속에 자기의 그 목마른 영을 달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나무를 먹어야지만 우리가 신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지식나무를 먹으면 신이 되는 것 같이 착각되지만 실제로 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본래 우리가 신이 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나무를 먹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신이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신들이라고 요한복음에도 시편에도 말씀해 놨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잘 모른다면 참 우리 사역을 착각하고 우리 사역이 뭔가 뉴에이지 같고 신이 되라고 어떤 이단 같고 이런 냄새를 맡는데 우리 학생들은 우리 사역을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죠. 우리 사역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서 ABM이 어떤 사역인지 이해가 됐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올인을 하나님께 하고 ABM에 올인을 하는 거지 뭐 그냥 우리가 좋아서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왜 우리한테 올인을 하겠습니까? 저분들이 다 영적이고 우리 학교에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영적인 분들이에요. 다른 사역에서 다 이미 영이 많이 열려지신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영감이 있으시고 분별의 영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의 수업을 통해서 더 우리 ABM에 정열되시고 올인되는 것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만 봐서는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해놓지 않기 때문에 이해도 안 되고 아리까리 했던 것들이 풀렸다, 오해가 풀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적으로 100% 올인하는 걸 보면서 그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정열된 ABM에 정열이 된다는 건 하나님께 온전히 ABM을 통해서 정열되겠다고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DNA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실패하면서 우리가 죄를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독립되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는 지식나무에 오염되면서 우리가 그렇게 에덴에서 쫓겨났고 나락에서 떨어졌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은 이 술을 한번 진짜 술을 마시세요. 가장 우주에서 깨끗하고 가장 그 취해도 여러분 뒤끝이 없어요. 세상 술은 많이 마시면 뒤끝이 있어서 해장술을 마셔야 되지만 이 술은 해장술이 필요 없어요. 이 술은 우리의 세포를 바꾸고 우리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평강 가운데 넣고 계속해서 우리를 기쁨 가운데 넣는 그런 기가 막힌 어떤 술에도 비교할 수 없는
놀랍게 우리를 취하게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평강이 없고 이걸로 걱정 저걸로 걱정인 자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여러분 취하면 사람들이 브래드 피트가 취하는 것처럼 이 안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하고 행복해 보이지만 마약을 해도 여자들에게 섹스를 해도 취해도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것 아직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대신 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구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온다 한들 여러분들은 만족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직장이 지금 되면 다 될 것 같죠?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죠? 그래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그걸로 만족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내가 원하는 액수가 오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죠? 착각입니다. 오더라도 잠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중심에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도 잠시일 뿐 그걸로 여러분은 만족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정말 다 행복해질 것 같죠? 그래도 그것도 잠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중심 가운데 와서 여러분이 주와 완전히 합해서 그분과 한 영이 되지 않는 한은 여러분은 술 먹은 자처럼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안에 이 센터, 중심, 예수 그리스도만 채워줘야지 행복해질 수. 왜? 웬 줄 압니까? 우리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많은 아들을 얻고자 우리를 구원하였지. 우리를 그저 죄나 해결, 죄 해결해서 천국에 가게 함이 위함이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천국에 많은 자들이 오면 뭐합니까? 변하지 않은.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천국을 가요. 그 수준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안에 여기서 구원을 이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다 받지만 여러분이 어린 정도의 상태로 전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서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만 그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하늘에서의 누림은 다 단계가 있고 틀리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 땅의 누림과는 정말 비교할 수가 없죠.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그 정말 하늘에서의 누림은 또 천지 차이라고 합니다. 천지 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안 가봐서 그걸 잘 모르고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누림의 정도는 너무나 천지 차이기 때문에 이를 갈며 운대요. 여러분. 갔다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들. 정말 우리가 상상으로 간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죽어가지고 갔던 사람들의 얘기예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 유기적인 구원을 받고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지? 그럼 그때까지만 구원 받으면 내가 그 유기적인 구원 영광스러워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여러분 잘못된 거 알죠? 우리 남편이 한번 풀어놨듯이 죽는 날 그날이 예수가 온 날이에요. 여러분 그날 여러분은 끝나는 거예요. 그날 천국의 그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오늘 우리가 죽는다면 이 세션이 끝나고 죽는다면 그때 그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 날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의 누림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누리지 않으면 오늘 내가 그분을 놓친다면 끝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시지 마십시오.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흠뻑 절대적으로 최대한으로 주님을
두었던 것보다 주님을 놓치면 아니 됩니다.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눈을 돌릴 때 여러분의 영이 에너지가 쫙 터져버리고 혼이 이만큼 커지면서 이것도 문제요 저것도 문제요 모든 게 문제가 되면서 기쁨과 감사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물질이 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가 없어지면 물질이 흩어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영화에서 도깨비라는 영화 보셨죠? 도깨비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셨으라고 믿어요. 그 도깨비를 사랑하는 그 여자의 아이 앞에서 도깨비가 사라져 죽어갈 때 어떻게 보이죠? 팔이 점점 쫙 분자처럼 에너지 그 쫙 흩어지잖아요, 여러분. 먼지처럼 쫙 되다 마침내는 싹 사라져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육체 안에선 그게 그렇지 않지만 양자에선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쫙쫙 빠져나가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의 영의 에너지라는 게 있잖아요. 영의 덩어리가 이만합니다. 그러면 그 영으로 막 모든 것을 판단되니까 자식도 예뻐 보여요. 남편도 예뻐 보여요. 모든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 코워커가 동료가 나를 찔러도 괜찮아요. 남편이 화를 냈어도 나는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술에 마셨기 때문에 이 술에 진짜 술에 취했기 때문에 정말 즐겁고 기뻐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예. 네.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먹는거든요. 고통스러워서. 근데 그건 가짜 술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술인 예수님이 진짜 술을 만드신 거예요. 여섯 통 그 결례를 뜻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여기 요 장만 가지고도요. 한 20번은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번이 뭐야. 그보다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 여섯 통이 있잖아요. 여섯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인본주의. 일곱은 하나님이고. 그럼 여섯 통에 있는 그 물 있죠. 그 손 닦고 발 닦고 하는데 쓰는 거거든요. 닦아야 돼요, 늘. 이 율법은요. 그 어떻게 보면 율법을 상징하기도 해요. 여러분 율법 아래 있잖아요. 그럼 계속 닦아야 돼요. 계속. 네? 계속 성결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결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 물을 갖다가 율법이라고 상징하는 물이 주님 취하게 하는 포도주. 율법은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그 잔치가 끝나길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잠잔치 안에 들어온 걸 아시나요? 여러분 아시나요? 참 잔치 안에 들어와 진짜 포도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마시고 있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은 얼마나 취해 있나요? 여러분이 얼마나 취해 있는지 아신지 모르겠어요. 한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이면 여러분은 아직 포도주가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덜 취해 있는 거죠. 이 세상의 가짜 술, 사단이 갖다 놓은 가짜 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걸 아직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답한 거죠. 왜? 그 구하고 있는 술이 오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가짜 술을 구하고 있는 거 알았으면 좋겠다고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참 잔치에 이 시간 초대하고 계십니다. 와서 마셔라. 길가에 가서 갈 데 없는 자들한테도 돈 안 받을게. 공짜야. 이 잔치에 와. 나는 너한테 돈 안 받아. 이 세상은 다 취하려면 술 사는 것도 미국은 얼마나 비싼지 보여요. 술, 술 담배가 비싸요.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매깁니다. 그 못 마시 못 먹게 하려고. 공짜야. 공짜 술이야. 그냥 마음만 열면 다 마실 수 있어. 나는 이 술을 너한테 주려고 포도주 틀에서 짜여졌고. 가장 최상의 술이 되었어. 너가 마시고 취해서 이 어려운 세상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이 땅을 허락했는지 아세요? 왜 광야를 허락했는지 알아요? 우리가 죄 지으면서 들어온 잘못된 정체성을 뺏겨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영광스러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3일, 40일에 그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정말 실제 아들이라는 소리를 그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하물며 죄 없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어찌 쉽게 그냥 이런 고통 없이 영광스러워지려고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 세상에서 힘들 때는 왜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나를 이렇게 났나? 저는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몰라요. 아니, 왜 나는 해필이면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겠어? 누구는 금수저, 운수저 가지고 태어났는데 왜 나는 이 흙수저 가지고 태어났냐고? 나는 왜 이 똥수저 가지고 태어나겠냐고? 나는 이렇게 괜찮은데, 난 이렇게 예쁜데, 난 이렇게 똑똑한데,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지경으로 사는 거야. 이러면서 부모님을 저주했고 하나님께 침을 뱉고,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이제 머리가 커지면서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저는 하나님을 떠났고, 그때 믿었지만 전 종교적인 크리스천이었겠죠. 당연히 그랬다면 어떻게 제가 하늘에다가 침을 뱉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한테 침을 뱉고, 당신 나와봐 있으면 없어, 당신이 있다면 어떻게 내 인생이 이래, 이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모님을 저주하고 내 인생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저주 가운데 살면서 오랫동안 저주 가운데 빠져서 정말 자살을 하고 싶을 만큼까지 이르도록 내버려진 인생을 살다가 스무 살 때 예수님을 친하게 만나면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포도주를 맛보기 시작했죠. 한동안 너무 좋았어요. 거의 1년은 예수님 얘기만 하면 눈물이 주르륵 나오면서 그 은혜에 감동하면서 살았죠. 그러다가 모든 게 잘 되기 시작했어요. 주님한테 오니까. 이렇게 엄청난 남편도 갖게 됐고, 재정도 풀리기 시작했고, 사업도 너무 잘 됐고, 그러면서 제가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경도 많이 알게 돼서 리더로 세워졌고, 교회에서 또 누리교회에서 가정훈련학교 리더, 온갖 감투가 저한테 씌워지고, 우리 남편은 안수집사라는 감투가, 그게 안수집사 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새벽기도 며칠 몇 번을 빠지자 빠지면 하여튼 빠지면 안 돼요. 성경도 정독을 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까다롭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감투가 씌워지면서 모든 게 잘 되면서 어느샌가 우리는 종교적인 크리스찬으로 빠졌죠. 기쁨이 사라졌고 감동이 주님 만난 그 첫사랑 감동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언제부턴가 말씀을 감동 없이 읽게 됐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이 났기 때문에 그 감동이 다시 살아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 정말 죽음 앞에서 보니 이렇게 살다간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세상에 취해서 살다간 큰일 나겠구나 하면서 그 버리기 어려운 잘 나가는 그 의대 교수 자리 그만두고 우리 남편은 저를 보면서 우리 남편도 굉장히 느꼈던 것 같아요. 마누라가 죽을 것 죽는 줄 알았는데 멀쩡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실제 살아계신 걸 다시 경험했고 이렇게 교수로 그냥 정년퇴직한다면 뭘까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리가 미국에 왔을 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면 당연히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보통 걸 다 버리고 왔습니까? 그러면 당장 주님이 직장을 주셔서 빨리 우리의 원하는 대로 빨리 돈을 싸놓고 정년퇴직해도 빨리빨리 하고 주를 위해서 살게끔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여러분 우리 스토리 아시다시피 쫄딱 망했잖아요. 다 버리고 왔는데 이제 돌아가기도 늦은 거예요. 가도 교수 자리가 뭐 늘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안 돼요. 그래서 겨우 소장 자리 그 대덕 연구단지 백은 많아가지고요.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는 미국에서 절대 안 되니까 이 서울대는 백들이 굉장해요. 그 이분의 선배가 굉장한 서울대 교수거든요. 그분이 그냥 한마디 얘기하니까 당장 자리가 열리더라고요. 여기서는 죽어도 안 되던데. 그래서 그거 소장 자리 딱 됐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거 가게 하지 말라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때가 저의 놓여준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시험 때가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험 때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기 위해서 어떤 시험대가 놓여져 있을 거예요. 그 시험대가 마지막 시험대일 수도 있고 이제 시작되는 시험대일 수도 있고 아마 다 다를 텐데 여러분들이 시험대를 잘 통과하기를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때가 시험대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남편 직장만 있으면 전 다 살 것 같았어요. 너무 지겨웠어요. 그 여러분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 외출했을 할 때 그 심정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저는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한국에서 돈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제가 사업도 일 잘 됐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었거든요. 온갖 명품을 다 뒤집어 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기다 교수님 소리 듣죠? 사장님 소리 듣죠? 뭐가 부족했겠어요. 그러다가 암 걸렸던 여자잖아요 제가. 근데 여기 와서 무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매니저가 한국 사람인데 그 일본 식당에 제가 너무 와가지고 깨끗하게 해놓고 사장님한테 인정을 받으니까 그 자리를 뺏길까 봐 일도 많이 주지도 않고요. 아주 대놓고 애들 앞에서 다 대학생들 뿐이었어요.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이. 저만 나이 많은 사람인데 영어 못한 데다가 전 그전에도 주눅 들어있는데 그 앞에서 조금만 실수를 해도 다른 애들은 실수를 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저는 실수를 하면 그걸 가지고 아주 폭로를 시켜요. 당장 그만두게 저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제 성질이 혈기가 한 성질 하는 사람을 저 거기서 성질을 부렸다간 당장 그만둬요. 그러면 남편이 받는 그 쥐꼬리 만큼 월급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그 뭐 우리 남편이 받는 게 그 포스닥 같은 거. 계속 그 얘기야. 아직도 그 얘기야. 영구 교수가 받는 거. 그 쥐꼬리만 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얘기야. 그 옛날의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당신은. 지금. 예, 네, 그거 잊어버리면 지금 이 사람이 디렉터 됐잖아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네.
그래서 그러면서 소리를 지를 수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자존심이 바닥까지 치는 거예요. 그때 그 제가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했던 그 외출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사모님 들었던 소리 제가 자존심이 이빨이만큼까지 와 있는 이렇게 있는 저를 짓밟히는 거예요. 그 대학 박사하다가 박사 못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열등감이 있겠어요. 미국에서 박사 따기 어려워요, 여러분. 한국 박사는 틀려요. 우리 남편 그렇게 된 박사님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 남편 알아요. 그때 같이 공부했던 자예요, 그분이. 근데 그분은 못 따고 우리 남편은 박사 따고 그때는 박사 됐던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교수하는 게 제일 꿈이에요. 여기 미국에서 사는 게 꿈이 아니에요. 미국에 살고 싶지 않을 때였어요. 그때 우리 남편이 박사 될 때는 박사 돼서 교수 되면 최고였던 그때였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은 교수 되지 못하고 박사 못 되고 그 일본 식당의 매니저 된 사람이니까 그 자존심 우리 남편 알거든요. 같은 그때 있었던 때니까 이 동네가 조금해서 다 한국 사람들이 알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를 그 박사님 그 교수님 사모님인 저를 눌러서 자기의 이거를 채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노골적으로 저를 핍박을 했는데 저는 집에 오면 어땠겠어요. 남편을 죽도록 저주하죠.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지경으로 저는 하루 종일 못 풀었던 거를 저는 남편한테 풀었습니다. 빨리 가서 제대로 된 짭 가져와. 당신 분명 그랬잖아. 3개월 되면 짭 된다고 그랬잖아. 당신 실력 있다고 장담했잖아. 그래서 그 교수 자리를 쓸 때 나는 괜찮았어. 근데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미국까지 데리고 왔다. 우리 남편은 얼마나 구박했는지 몰라요. 그런 상태에 여러분 남편이 가서 짭을 잡았을 때 전 얼마나 기분이 고소하고 삼삼했는지 남편하고 떨어지는 거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 이제 LA로 이사 가서 한국 사람들하고 신나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신나게 놀라야지 이런 생각만 뭐 저는 이제 사역이고 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역을 안 시키려고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안 치워주지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사역하겠다고 잡을 달래는데 내가 무슨 뭐 이거 잘 먹고 잘 살 아 빨리 이게 모아놓고 어? 정년체제 저기 뭐야 일을 하면서도 그 치사한 헌금 받아가지 않으면서 그거 구걸하면서 안 하고 어 그리고서는 모아놓고서는 내가 사역을 하겠다는데 이거 치워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안 치워주시니까 아 나를 뭐 버린 거지 무슨 나 안 쓰겠다는 거니까 나 이제 LA 가서 LA 한국 사회에 들어가서 여기서 맨날 한국 사람 보기도 어려웠는데 신나게 놀아야지 가서 돈이나 벌어서 나한테 붙여요. 자기 뭐 조그만 꼴방 같은 데서 살겠다 그래서 아 그러시라고 그러려면 신경 안 쓰여요. 그거 I don't care예요. 제가 그때 그렇게 강팍해져갖고 남편이 어떻게 살든 말든 나한테는 이만큼만 보내줘야지 내가 살 수 있다. 그래야지 애들 교육시키면서 이렇게 살 수 이 정도로 저는 타락해 돼 있었습니다. 그 암 걸렸을 때 그 하나님 주를 위해서만 다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낫지 않았겠어요. 그 정도까지 제 영이. 근데 다 잊어버리고. 근데 여러분 남편을 보내지 말래요. 제 음성은 또 들어요. 또 제가 음성을 좀 들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또 뼈대가 있잖아요. 제가 이 저기 뭐야 그 저기 암 걸렸을 때 제가 하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선 가서 했더니 체크했더니 난 거잖아요. 아휴. 그게 저한테는 가장 시험대였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 남편을 보낼까요? 아니면 여기 있게 할까요? 거의 90%는 아마 보낼 거려. 근데 저는 그때 진짜 무릎을 꿇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그 아이, 그 뭐죠? 이삭을 바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 제가 굴복합니다. 남편이 이제 신학을 가게 하고 제가 벌어서 남편은 신학을 보내고 하겠습니다. 남편 사역을 신학 없이 신학 안 하고선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게 잘못입니다. 이제 이러면서 종교적으로 막 얘기하면서 어떤 신학을 갈까요? 이러면서 남편하고 둘이서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우리 제가 마사지 하는데 거기 그때 이제 마사지 막 시작했을 때였어요. 그때 어떤 분이 성령 충만한 분이 우리 저 오늘 베델교회를 소개했고 거기서 우리 제가 주님을 만났고
신학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고 뭐 이런 스토리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드려야 할 이삭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이 시간에 그 이삭을 올려놓는 척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올려놨던 거예요. 진짜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와서 칼 대지 마라 아브라함아 이랬을 거라는 상상을 못했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니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하고 진심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드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때 하나님께 드렸을 때 저는 가난해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도 우리 이거 마지막 여행이야 하면서 옐로스톤을 갔어요. 딸아 이제 우리는 돈이 없어질 거야. 그리고 딸아 그리고 우리는 조그만 아파트로 가게 될 거야. 아 그래서 아마 방이 하나 있는 데를 가게 될 수도 있어. 그리고 돈이 없기 때문에 아빠가 신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버는 걸로 먹고 살고 신학을 하기에도 벅차라서 우리는 돈이 하나도 없어질 거야. 아 그래서 이제 여행을 못 갈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이 될 거야 하면서 우리 옐로스톤 갔다 오자 하면서 차를 끌고 가서 제가 옐로스톤에 가서 하나도 누림이 없는 거예요. 그 좋은 옐로스톤 가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 다 아무것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주님을 만나서 그 술에 취하지 않으면 제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하려는 거 다 하고 무슬림 나라에 가서 죽으라는 것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걔가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을 만나 주셔야 됩니다. 라고 간절하게 울부짖으면서 그 여행까지 가서 기도 아이는 그 캐빈에다가 도둑고 우리 둘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여행을 즐기기보다 즐길 마음이 드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당에 그냥 아이나 즐기게 해주려고 간 거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서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만나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내려와서도 제 손님 중에 아름다운 캐빈을 갖고 있는 분이 계세요. 산장을. 그래서 그 산장을 그 손님이 내가 불쌍하니까 그냥 가서 쓰라고 그냥 돈 안 받으면서 저한테 서비스를 몇 년 동안 해주셨어요. 2, 3년을. 그 산장에 가서도 산장을 누리기보다는 밤새 잠을 안 자고 하나님 저를 만나주셔야 됩니다. 이러지 않으면 제가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매번 잠도 안 자고 울부짖은 게 그때부터 제가 잠 안 잔 게 습관이 됐던 것 같아요. 소파에서 잔 게. 그때부터 돌아보니까 그때부터 소파에서 자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하고 한 3시간 자고 이렇게 누워서 근데 제가 좀 피곤하더라고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따르르 하고 울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제 그럼 그만하면 안 돼요. 하는데 한 달에 두 번만 하면 안 돼요. 이러는데 주님이 네가 배불렀니? 그때 생각들이 주르륵 나면서 너 같은 자들이 있어. 너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나를 찾는 자들이 있단다. 그들이 내 술로 취하게 해서 나를 만나게 해라. 너가 그때 나를 그렇게 찾았던 때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참 길게 나누네요.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참 신기하죠? 제가 가난한가요, 여러분? 아다시피 제가 돈을 떨어뜨리고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돈을 떨어뜨리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또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힐링, 리트릿, 홈이 사실은 생겼어요. 이거를 12월 달에나 제가 오픈할 건데요. 정말 아름다운 곳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공짜로 다 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와서 마음껏 정말 누리고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제가 가난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걸로, 더 좋은 걸로, 더 좋은, 더 큰 기름부음을 주시고 더 좋은 집도 주시고 계속해서 더 부어주시고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걸 주실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께 우리 남편을 한국에 못 가게 한 거예요. 그거 참 쉬운 결정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짐 다 싸고 결정해서 우리 남편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우리 남편은 신뢰를 잃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말하면 뒤집는 걸 싫어해요. 근데 제가 잘 뒤집죠, 여러분. 공고도 이렇게 냈다 저렇게 냈다 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는 길들어져갖고 그냥 그러려니 해요. 우리 엘소 간사님이 저 때문에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았어요. 말을 바꿔가지고. 제 사역을 아주 그냥 저하고 갈라서기까지 할 정도까지 스트레스 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는 익숙해졌는지 익숙해졌죠? 기네스 간사님. 근데 그래서 근데 우리 남편이 그렇게 번복하는 걸 싫어하는데 그 교수님 백으로 된 건데 그 교수님한테 안 간다고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포기했는데 무슨 신학이야. 난 안 해. 난 그냥 가서 일하겠대요. 내가 가서 돈 벌어서 주겠대는데 왜 이 난리냐고 이제 와서 이러는 거를 제가 우리 남편도 지치지 않았겠어요. 마누라한테 구박받는 거 아마 떠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지? 그때 마누라부터 멀리 떠나고 싶었지? 아니야 아니야 그런 일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지. 나는 마누라한테 꼭 붙어가지고 살게요 이랬거지. 지겨웠을 것 같아요 저라는 인간이. 저는 하나님 없으면 좀 지겨운 인간이에요. 한마디로 피곤하게 하는 인간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예뻐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죠? 그건 여러분의 뭐에 씌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새 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술에 취했기 때문에 제가 이뻐 보이는 거지. 예수가 없으면 저는 참으로 피곤하고 골 때리고 지겨운 인간이에요. 저 키네스도 간사님 이거 없는 것 같아 여기. 나오지도 않는 겁니다.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나가버리고 똥 누르 갔어요? 아, 그런 인간인데 여러분 남편 고마워. 나 같은 인간을 참고 계속 살아줘서. 가만히 있네 우리 남편이. 왜 가만히 있어?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아니요 나를 살아줘서 고마워. 나한테 살아줘서 고마워. 아니, 가만히 있는 게 영 이상하다. 이거 인정하는 것 같아.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 새 술을 여러분한테 주고 싶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새 술에 취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그 주님이 지금 고난을 허락하셨거든요. 아, 왜냐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놓은 그런 광야예요.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놓여진 광야에 감사하시고 이 만나에 만나가지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애굽에 있을 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돌아보지 마시고 이 주어진 만나 감사하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 감사하시고 지금 이 새술에 취해서 알딸딸한 상태에서 가실 때 가다 보면 요단강에 앞에 이를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발을 담그고 갈라지고 여러분은 좋은 땅에 건너서 거기에 젖가꿀이 흐르는 그 새 그 겉땅의 소산을 먹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제 미래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내가 되니 여러분도 됩니다 하고 가르칠 때 그 관념이 깨지고 자아가 깨지면서 정말 내가 못했던 기적들도 행하는 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키네스더 간사님 똥 놓고 왔어요? 내가 아까 불렀을 때 안 나타나가지고 애써 간사님 얘기도 막 했는데 아, 누워서 듣고 있었어요 선교사님 그 아. 박사님 그 얘기랑 스케줄 아 고생했던 시절 아 그랬구나 그 내가 지치게 만들어서 제가 번복을 해갖고 그 얘기도 들었어요 다 들었어 계속 있었어 화면만 꺼놨어 아, 인내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 제가 감사해요 지랄 같은 제 성격 다 받아주셔서 같이 다루심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애써 간사님도 이로 인해서 많이 변했고 저도 저로 많이 변했고 예. 그나저나 포도주는 언제 먹어? 제 포도주 지금 저도 물 두 개나 준비해놨어 물 지금 주님께서 바꾸시고 싶어 하시니까 보세요 여기 똥 얘기 다 들었어 고상한 말하다 똥 얘기 하니까 되게 웃기죠 그게 바로 저예요 너무 웃겨요 저의 양반명 네. 저번에는 노브라자 얘기했었는데 이제 똥 얘기하고 이제 다 이제 우리는 이제 갈 때까지 다 갔어. 이래서 만나면 아는 척하면 안 돼 우리 형들. 제가 애써 간사님 편한 게 뭐 양편하게 다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예. 별 얘기 다 해요 만나면.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세술에 취하지 않으면 이 땅에 놓여진 고난을 지나가기가 힘이 듭니다. 주님이 이걸 무엇보다 아십니다. 이분들이 당신의 술에 취하고 싶어서 술에 취하고 싶어서 목말라서 이 시간에 이렇게 주무시지 않고 나오셔서 계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지금 놓여진 이 물, 술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분들의 몸 안에 성분도 아픈 DNA가 있는 것, 독성이 있는 DNA들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하고 거룩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DNA로 지금 바꿔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물의 성분은 지금 포도주로 바꾸는 걸 상상하세요. 분자와 전자가 막 바이브레이션 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이 실제라는 거 여러분 제가 가르쳐서 있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한테는 이제 마지막 수업을 통해서 제가 이걸 가르칠 거기 때문에 아직도 이해를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학생 아닌 분들은 더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제가 낸시코인 그 선교사님 통해서 이 소리가 사운드가 에너지요. 이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분자가 바뀌고 전자 분자가 바뀌니까 결국은 세포가 바뀐다라는 것을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이런 원리들을 배우고 이런 원리를 잘 알지도 충분히 알지도 못하면서 저는 이제 사실은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건데 낸시 코엔 그 선교사님이 왜 저를 좋아하냐면 저는 그 알지도 못하면서 물을 포도주 바꾼 걸 아시니까 저를 대단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를 세워주시고 이러는 건데 아, 그분은 그것보다 이 소리를 통해서 모슬림 사람들이 그냥 회개가 일어나고 사실 물 포도주 바뀐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예. 그냥 뭐 와서 전도를 한 것도 아닌데 소리만 냈는데 마구 와가지고 지하주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막 우상을 집어던지고 저기 뭐야 저기 멕시코 갔을 때는 그러고 뭐 이런 그런 간증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안에 진동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게 분자가 그래서 여기서 막 그분의 프리퀀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안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영이 막 이렇게 열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들은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마지막에 이제 풀어드릴 건데 여러분 다는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시간이 길고 이 시간에는 여러분 가르치는 것보다 사역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가 이제 필요한 거고 학교는 배우는 데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어쨌든 이 소리가 제가 이제 들었을 때 어떤 반은 공명인 처럼 안 되더라고요. 저 소리가 뭐야? 이러고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사용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여덟 반 중에서 이렇게 어떤 반은 좀 공명이 안 된 반도 좀 있어요. 이게 발달돼 갖고 자네가. 근데 어떤 반들은 공명을 끝내주게 한 반들이 또 기가 막히게 있어 갖고 제가 상상하면서 한 거를 다 그대로 감지되고 내가 지금 하늘에 올라가는 걸 생각하면서 올렸던 거는 그대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봤다 그러고 이렇게 특별히 그 해전 간사님이 공명을 끝내주게 해가지고 제가 올려놓은 거 있죠. 예, 저기 뭐야 저기 우리 저 카페에 그렇게 한 또 반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반이 목사님 반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반이 제일 공명 잘 됐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 반들이 정말 존경이 깨지니까요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려버린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종교가 깨지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님 들어오신 분들은 다 웬만하면 받았어요. 이번에 사역자들은. 예, 그래서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존경이 많아서 아, 나 골치 아파 안 받아 이랬는데 사실 목사님들이 깨지니까 이게 아주 이 시너지는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은 우리 사역에 정렬이 하나도 안 되고 뭐 우리 목요 세션 한 번도 안 들어보는데도 제가 뽑았어요 일부러.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좀 자네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용하지 마시고 저하고 좀 공명이 한 같은 에너지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물이 막 그 이렇게 막 도는 게 저는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물을 포즈로 바꿀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바이브레이션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물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전자가 바뀌어서 그런지 뿌얘지대요. 약간 안개처럼. 그러더니 색깔이 옅은 것부터 바뀌어지는 걸 봤거든요. 매번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게 전자가 바뀌어요. 실제로. 그리고 분자가 바뀌고 예 세포가 바뀌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물질이 바뀌는 걸 봤어요. 우리 몸도 그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방이 근육으로 바뀌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디다가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게 물에다 퍼주죠 바꾸는 거에 초점을 많이 맞추면 거기에 에너지가 막 들어가요. 물에. 그래서 물이 지금 맛이 바뀌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아우 나는 지금 살을 빼고 싶어. 난 이게 지금 근육으로 막 하고 싶어. 그러면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우리 이번에 수업을 이번 우리 남편이 양자를 통해서 수업을 했는데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물질이 바뀌는 것이 아주 너무 구체적으로 유튜브에서 열어놓지 않은 것까지도 다 이렇게 열어가지고 아주 학생들한테 가르쳐서 학생들이 너무 뿅 가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물질로 바뀌는 거를 이게 실제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정말 강의를 잘해주셨어요. 정말.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학생들은 배우셨으니까 더 잘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바라보는 쪽으로 여러분이 어디다 집중을 하시는지 그쪽에다 집중을 하셔서 지금 지금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거 녹음 안 해도 돼요. 제가 이거 유튜브에 이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또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못 참석하신 분들 위해서도 시간 때문에, 거기 우리 유튜브에 계신 분들도 사실 우리 정열대분 씨 많이 계시거든요. 기계칠해서 못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들어오신 분들도, 제가 이거는 오늘 녹음할 테니까 여러분 녹음 안 해도 돼요. 따로 지금 하시는 분들 지금 불이 막 나가고 있어요. 저렇게 이거 소리 내는데 실제로 열이 막 나가요. 제 몸 안에서 지금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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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열이 머리부터 지금 발끝까지 쫙 쭉쭉쭉 열이 나가요. 지금 성령님이 제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분의 프리퀀시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내는 거거든요. 두두두두두두두 저는 제가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주님한테 초점을 맞추면서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지금 일어나길 바라는 곳에다가 바라보세요. 거기다가 망원경을 대시고 지금 그 망원경 됐다는 거 말 알아들으실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두두두두두 그냥 너무 길어요. 이런 거 다른 분들은 그냥 하여튼 거기다 초점을 맞추세요. 뭐 양자역으로 풀면은 쉽지 않으니까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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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장난 아니게 나가요. 지금 여러분 프리퀀시가 다 바뀌고 있어요. 물도 바뀌고 여러분 몸도 바뀌고. 여러분이 마시기 쉬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면 사람들이 여러분 통해서 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포도주가 되는 게 물 포도주 이게 되는 거 그거는요 여러분 자신이 포도주가 될 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 게 그게 초점이지 그 물 포도주에서 뭐 할 거야 여러분 예. 뭐 포도주 나가서 사 먹으면 되지 예? 그거 뭐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어렵게 해서 왜 포도주 해 먹으려고 그래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물처럼 싱거운 우리 인생 아무 맞다가리도 없는 물 같은 인생 싱거운 인생이 포도주처럼 취해 사람, 다른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그런 포도주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자신 포도주이신 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한영되면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면 그냥 기분이 좋은 거죠. 여러분 만나면 그냥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포도주를 자꾸 마시고 싶잖아요. 한번 맛보면 취해서 기분이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많은 아들들, 많은 예수들, 예수님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만든 많은 아들들, 많은 예수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첫 열매로 이 땅에 정말 죽어지신 거죠. 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주루라 말라부리여 이다 야두 빌레 돌랄로예 이유다. 달콤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포도주의 강물에 풍덩 들어가세요. 여러분 지금 풍덩 들어가면 그 물에 그 포도주가 여러분 세포까지 막 스며들어가게 하세요. 헤엄치세요. 포도주 안에 마실 뿐만 아니라 포도주 강물에서 헤엄치세요. 그래서 포도주가 여러분 존재 가운데, 존재 가운데까지 스며들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포도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포가 그냥 세포가 아니야. 물이 아니야. 물이 70%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에. 그 70%가 포도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봤을 때 빨개 보여야 돼요. 여러분. 포도주로 물이 들어버렸어.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포도주에 그냥 풍 들어가서 여러분이 포도주가 돼버렸네. 응? 이 70%가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돼버렸어. 그래서 누가 뚝 누르면 포도주만 나오네.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응? 여러분 우리가 피가 이 뚝도 예수님이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와 피가 나왔죠. 그게요 물이 나와요 실제로. 우리 안에 물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이제 그게 유기적인 구원과 법리적인 구원을 이제 어떤 예표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도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풍 찌르면 여러분 포도주가 나와요. 이제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포도주가 나와요. 누가 여러분들을 콱 와서 찔러. 야 아유 너는 그러면서 막 찔러요. 막 나쁘게 얘기해요. 아유 진짜 에브라함 블레싱 너 미쳤다 미쳤다. 그 이단이야. 야 미쳤다. 너 왜, 너가 거기 가든 이상해도 미쳤다. 확 찔러요. 그래서 막 하나님 막 이렇게 말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야 너 기적이나 맛보는 거야. 너 기적만 원하는 거야. 뭐 너 번영주에 빠졌어. 뭐 너 사도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빠졌어. 막 이러고 막 찔러요. 복음주의 분들이 막 찔러 여기저기서. 그러면 남편이 막 야, 막 찔러. 애들이 찔러. 제가 찔른 뭐냐? 포도주만 나와야 돼. 그래서 그 포도주가 나오니까 그 찔린 사람들이 그 포도주 마셔. 그 사람들까지 취해. 찔린 사람까지 취하게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그런 존재들. 그 우리가 우리를 막 찔리는 사람을 축복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막 변하는 거예요. 우리 막 학생들한테 간증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응?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 만들었어요. 여러분. 응? 응? 나만 취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취하게 하는. 나의 원수까지도 취하게 할 정도에 우리는 그런 강한 프리퀀시를 예수 그리스도한테 받아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막 원수도 그냥 응? 품잖아요. 저들을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돌 치는 자한테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하라고. 그게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회개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 회개하니까 그 사람들도 포도주 안에 빠지게 한 거예요. 우리는 나만 마셔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까지도 마시게 해서 다른 사람까지 취하게 하는 정도의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지금 회복시키고자 제가 우리 ABM에서 학교를 하는 거지. 우리 ABM은 무슨 기적 쫓고 은사하고 뭐 은사 가르치고 이런 데 아니에요. 저 은사 한 번도 안 가르쳤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정체성만 얘기했고 말씀만 얘기했어요.
이걸 모르는 분들은 막 여기 들어오면 막 은사 가르치고 막 은사 학교고 이렇게 착각하고 계시는데 전혀 그런 학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 받으려고 오시면 오시지 마세요. 지금 들어오신 분도 그냥 지금 저 나가셔도 괜찮아요. 예, 은사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에요. 우리 학교는 내가 누군지를 알리는 그거 알고 정말 다스리는 인생을 살게 하는 그런 학교예요. 우리 학교는. 여러분 물 좀 맛보세요. 뭐 좀 일어난 분 분명 계실 거예요. 뭐 아마 불이 뭐 장난 아니게 나가더만 실제 아마 그 분자가 바뀌었을 거예요. 많이. 아직 포도주가 될 정도까지는 분자가 안 바뀌었지만 맛이 바뀌거나 뭐 그렇게 된 분들은 꽤 많을 거라고 주님이 그러시는데. 저는 아까 선교사님 처음 하실 때 그리라고 그랬을 때 이 물이 영안으로 보여질 때는 우유 마시고 헹굼물처럼 보여졌어요. 네. 근데 색깔은 변한 게 없는데 네. 얘는 아직 안 땄는데 얘는 꽃향기 아까 제가 갈증나서 마셨거든요. 색깔은 안 변했는데 물이다 생각하고 마셨는데 영안에서는 우유 헹굼물 색깔이었는데 술로 바뀐 게 아니라 꽃향기 부드럽고 꽃향기. 제가 오늘은 아예 흔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너무 더워 땀 옷이 젖을 정도로 계속 땀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도 바뀌지만 내 몸에 계속 꿀렁꿀렁 거리는 거예요. 배 안에 그 배꼽이랑 명치 사이가 배꼽이랑 명치 사이가 꿀렁대면서 백서 간사님은 일단 지금 지방이 많이 바뀌고 있는 지금 과정 가운데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너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랑을 많이 보여주셨다는 감동이 와요. 온유와 사랑을 이렇게 그 온유와 사랑이라는 술에 확 취하게 해서 주님의 온유와 사랑이 사모님 그 간사님한테 들어가서 그 간사님한테 온유와 사랑이 다른 사람에 흘러나가게끔 하는 그런 사역을 주님이 해주셨다는 감동이 와요. 우리 앤서 간사님도 참 많이 변했어요. 오셨을 때 참 저 정도만큼 더하면 더했지. 저분이 깡패였어, 깡패. 그 깡패 몇 명하고도 싸우고 그 정도로 기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이 조그만 여자가 그 혈기가 어마어마했다는 걸 상상해 가시죠? 진짜 많이 변했어요. 예, 축사 어마어마하게 맨날 받으면서 그 온유한 사랑이 진짜 많이 생겼어요. 보면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더 많이 부어주셨다는 감동이 많이 지고 또 다른 분. 그리고 지방도 지금 많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 영안에서 애써 간사님 볼 때 지금 성분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배도. 네, 김봉인 씨. 네, 음소거 얼렁 푸시고 계세요. 다음 분 말씀하실 분은 그래야지 빨리빨리 얘기하니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온몸에 네. 땀이 범벅이 되고 안 들려요. 크게. 네, 온몸이 땀이 범벅이 되고 네. 배가 온몸이 다 계속 막 진동이 일어나고 배가 예, 그 애써 간사님처럼 배에 진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적 처음이에요? 그전에도 그랬는데 오늘은 너무 막 강하게 예. 지금 진동이 와가지고 땀이 나고 야 그러면 지금 지방이 지금 근육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예. 아멘. 지금 뭐가 이렇게 배가 딱딱해지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으세요? 막 지금도 진동이 오고 있어요. 더더 주님이요. 몸의 근육뿐만 아니라 영적인 근육. 자매님은 감정이 예민해갖고 영성은 엄청 있는데 이 감정이 예민해서 그 받은 상처로 인해서 그게 자꾸만 나와가지고
그 영성을 방해해서 그 영의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의 덩어리가 이만큼 큰데 그게 영이 혼이 커지면 영이 이렇게 사라진다고 도깨비 사라지듯이 그리고 혼이 커져서 혼으로 살게 되면 골치 아프다고 그래서 그동안 그 영성이 굉장히 있으셨어요, 원래. 그래 가지고 그렇게 사셨다가 한동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환란이 오고 하면서 상처받으시면서 이게 혼이 커지고 영이 작아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작아진 영을 다시 옛날에 그걸로 커졌던 상태로 되돌려오고 있는다는 감정을 지금 주셔요. 그래서 지금 몸은 어떻게 몸도 만지시지만 자매님의 영을 지금 만지고 있다라는 감정을 주시는데 어때? 제 말이 확증이 됩니까? 원래 근데, 영성이 있었고 뭔가 이렇게 이런 영적인 사역도 하셨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되게 어마어마했던 분인 것 같은데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감동이 오는데 어때요? 아멘. 그러세요? 아니요. 아멘. 아니면 아니라 그러세요. 제가 저도 아멘. 확증 받고 싶어요. 내가 이 지식연사가 맞는지. 네? 아멘. 아멘 맞아요. 맞아요? 진짜? 예. 네, 아멘. 진짜로 맞아요? 예, 아멘. 아니, 그 아닌데 아닌 거 아니에요? 혹시 제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 아, 이분이 지금 너무 흔들려서 말을 못 하시는구나. 아, 그럼 나중에 간증 써주세요. 우리 학교에. 제가 학증 받고 싶어서 그래요. 제 지식연사가. 하여튼 대단했던 분 같아요. 저분이 영성을 보니까 아주 그 큰 나무가 보여요. 큰 나무가. 근데 고목나무 같은 게. 그러니까 오래된 그 영성의 어떤 영성을 가졌던 오래된 나무인데 고목나무야 이게. 고목나무면 오래된 거잖아. 근데 고목나무가 썩어가다가 지금 거기서 잎이 나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거예요. 영성은 오래된 건데 지금 잎이 나오는 게 이제 다시 시작이 됐다라는 죽었다가 이런 느낌이에요. 예. 이제 다른 분. 이름을 지금 키고 계신 분 캐민숙 씨. 키고 있는 네, 저 제가 할게요. 예. 저는요. 예. 어머 이 물맛이 떫어가지고. 네. 떫어가지고 이상해서 지금 이만큼 지금 새 건데 이만큼을 지금 계속 마셨는데요. 예. 술 맛이 나요. 제가 그러니까요? 조금 20% 취했어요. 여기가. 와 진짜. 저요. 와. 성교사님 그 유튜브를 엄청 많이 봤어요. 근데 집에서 했는데 안 됐어요. 어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오늘 이게 또 이게 개인적인 게 좀 달라요. 그죠? 주문 유튜브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제2인자 입장이니까 예. 네, 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한테 회개했거든요. 네. 나는 왜 이게 안 믿어지냐고 왜 안 되냐고요. 네. 그랬는데 네. 오늘 네. 선교사님이 막 불이 들어온다 했는데 불도 들어오고 네. 뭐 만원경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만원경이라 어떤 무슨 전등이 저 눈을 갖다 빛을 쫙 비치면서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몸이 부드러워져서 제가 계속 회개하면서 나갔는데 이 생각은 안 했어요. 제가 변할 생각은 제가 안 됐었으니까 여태까지. 근데 야 안 됐다고 생각해도 되는구나. 근데 주님이 아는 것 같아. 이분이 평소에 너무 너무 하고 싶어했잖아요 이거를. 네, 근데 안 돼가지고요. 근데 맛이 떫어서 쓰더니 네. 술 맛이 조금 나더니 내가 여기가 조금 취해가는 걸 제가 지금 느끼겠어요. 할렐루야. 더 계속 하세요 그거 가지고 그러면 이제 포도주 색깔까지도 바뀌겠네요. 네. 아멘, 아멘, 아멘. 네, 제 거 지금 한 거 틀어놓으시고 지금 이거 녹음하거든요. 이거 틀어놓고 계속해서 이게 본인 거니까 이게 지금 똑같이 예. 이게 공명이 잘 된 거잖아요. 이게 예. 이거 녹음하는 게 이걸 통해서 예. 하시면 제가 볼 때 포도주 색깔까지도 바뀌겠어요. 예. 아멘. 간증을 아멘,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그 저기 뭐야 양결 목사님 거기 생명수 가서 했을 때 가장 예. 종교적일 것 같은 양결 목사님이 이 포도주가 저 뭘로 바뀌었지? 아 자기는 모르지 그때 안 왔으니까. 아 아니야 색깔이 주황색으로 바뀌었어요. 초록색 네. 초록색으로 초록. 바뀌었나? 아, 이분이 놀라. 들자마자 초록색으로 확 바뀌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다른 분 목사님은 뭐 하세요? 아유 진짜 남들 거 막 보러 다니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네. 목사님 거라 바꾸세요. 딴 거 보지 말고 근데 바뀌었어요 그때. 어마. 예, 예. 그분도 기대를 안 했던 거예요. 그분도 기대를. 제가 그분을 사랑해요. 정말 이렇게 그 목사님이면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종교행동인데 네. 참 그분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네. 제가 취했어요. 예, 아무리 할렐루야. 생각해도 그분 너무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그 양경 목사님. 좀 계속 그렇게 하셔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또. 예. 우리 김은정 자매님부터 갑시다. 예, 키고 계세요. 예. 뭐 다음번은. 안녕하세요. 김혜영. 안녕하세요. 다음에
김혜영, 그 다음 김정현님, 그 다음에 황은주입니다. 예. 들리세요? 말씀하세요.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잘 들려요. 빨리. 아, 예, 예, 예. 아, 저는 저기 M코 선교사님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러셨을 때 잔치의 장면을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주를 또 주시고 네. 또 아까 후리콘 씨 소리 내주셨을 때 막 배에 막 힘이 들어가면서 막 배가 쿨렁쿨렁거리는 거예요. 사실 며칠 계속 소화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막 소화제 먹고 막 이랬는데 오늘 배에 힘도 들어가면서 배가 쿨렁쿨렁거리고 나중에는 어깨까지도 어깨가 조금 제가 좀 이 왼쪽이 좀 무거웠었어요. 그러니까 어깨가 막 어깨까지도 막 춤추는 것처럼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불이 많이 들어오면서 네. 아직도 지금 되게 많이 덥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초점을 맞추라고 그러셔갖고 제가 속이 안 좋아서 네. 물에는 사실 초점을 못 맞추고 네, 배에 많이 네 초점을 맞추고 또 선교사님이 물을 마셔보라고 하셨을 때 마셨는데 저는 보리차였거든요. 네. 근데 그 마시고 나서의 그 입안에서 도는 느낌은 네. 왜 페퍼민트를 마셨을 때 그 상쾌함? 아 그랬구나. 그런 느낌이 좀 돌더라고요. 네. 그래서 분자가 바뀐 거네요. 자매님 물도 분자가 바뀐 거는 아 예. 바뀌었다고 주님이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장 안 좋은 위장이 예. 위장으로 바뀌었다라는 확증을 주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근육 생기는 것처럼 막 조여지는 느낌도 났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서 지금도 지금 지방이 근육으로 바뀐 걸. 자매님은 지금 네. 좀 꽤 많아요. 그래서 네? 독소가 많아요. 뭐 네. 네. 많이 드시는 건 아닌데 그렇게 네. 건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네, 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 하나님께 그 부분을 가지고 내가 건강한 네. 음식이 땡기고 이런 건강치 않은 네. 음식, 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땡기게 계속 훈시를 보내고 기도를 하시면 그 야채가 네. 맛없는 야채가 맛있어지고 하면서 좀 그리고 좀 걸으시고 예, 그렇게 하면 네. 건강이 많이 회복될 거라고 주님이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아,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네. 때는 주님께 기도하면 돼요. 주님께 주님 네. 내가 이거 건강이 좋은 게 이게 맛있고요. 그래서 상상하면서 또 막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가 이거 먹으면 몸에 자꾸만 순환 안 되는 이런 것들은 싫어지게 해주세요. 이러면 돼요. 에이, 저도 그렇게 네. 하면서 바뀐 거거든요. 저도 뭐 빵순이었어요. 이름이 빵순이. 빵 없으면 뭐. 예, 제가 빵을 엄청 좋아해요. 요 근래 또 빵. 예, 얘기하는 거예요. 빵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빵은 정말 안 좋아요. 옛날에 그 통밀빵이나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데 요즘은 통밀빵도 사실 많이 섞여 있거든요. 옛날에 나왔던 네네. 통밀빵이나 좀 좋지. 그래서 빵은 정말 거의 100배 아주 좋은 게 하나 끼기도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말 멋져다 먹고 싶을 때 한두 개 드시는 거야. 괜찮지만 저도 그렇게 먹으니까. 근데 너무 네. 자주 드시는 거는 진짜 몸을 안 좋게 해요. 예, 예. 자, 김희정 씨로 갑니다. 축복합니다. 김희정. 감사합니다. 예. 아. 예, 저는 그 물이 마셨을 때는 물이 버터처럼 그냥 쑥 넘어간 듯이 그냥 부드럽게 그냥 넘어가요. 그냥 생수처럼 그렇지 그런 물이 맛이 안 나고. 분자가 많이 부드러워졌구나. 예. 센 물이 부드러운 걸로. 예. 그리고 그 사운드를 내주셨을 때 그 하실 때 웅 하고 하셨을 때 제 배에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제 배에서 진동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배가 코르셋 그러니까 무슨 거들을 입은 것처럼 배 주변이 쪼여져. 지금 꽉 쪼여져 있는 상태로 근육이 만들어지고 지금. 있는 그런 지금 과정 가운데 계시네요. 보니까 김희정 자매님도 순환 쪽이 좀 많이 깨져 있어요. 예, 그쪽이 그래서 네. 그 음식 아까 지금 저분한테 지금 권고했듯이 그쪽에다 초점 맞추시고 네. 하면 바뀐다니까 선호도가 바뀌어요. 내 옛날에 빵 없으면 못 살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바뀌어요. 이게 별로 생각이 없어져요, 여러분. 예, 저는 막 야채만 보면 막 파란 야채만 보면 거의 옛날에 빵 좋아하듯이 막 개걸스럽게 막 먹고 싶을 만큼 제가 한국에 가가지고 이 빨간 이 저기 파란 푸른 야채 녹색을 발라 안 먹었더니 얼마나 이 안에서 이거의 갈구함이 있었는지 오자마자 며칠 동안 그거만 녹색만 먹었어요. 그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 야채라면 너무 싫어했고 전 빵, 하얀 쌀 아니, 몸에 안 좋은 건 다 부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설탕까지 버서 먹었어요. 밥에다가. 쟤는 몸이 좋았겠습니까 제가? 예, 네, 그러니까 바뀌거든요. 주님이 자, 김혜영 씨 갑니다. 네, 김혜영 씨. 아, 저 같은 경우는 선교사님이 소리를 낼 때마다 기름 부음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너무 온몸이 막 저릿저릿했고 아까 이거 바꾸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진짜 축사가 됐는 거지 하프 말이야 눈물을 이랴 기침 말이야 틀음 말이야 정말 정신이 없었거든요. 당분 안 나와? 다행히 오늘 그것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나갔는데 근데 물을 마셔보라 해서 물을 마셨는데 저는 굉장히 오일리해졌어요. 이게 기름졌다고. 네, 근데 그 느낌이 저한테 기름을 부어주시겠다는 의미로 저한테는 감동. 당연하죠. 예, 기름이 예, 제가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떤 분은 민트 뭐, 네, 어떤 분은 기름 맛이, 어떤 건 아예 기름으로 바뀐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 계속 기도하면 기름으로도 바뀐다고 주님이 그러시는데 그거 놓고 버리지 마시고 계속 갖고 후리콘시 보내봐요. 그 기름으로 점점 진해진다 그러시네. 아멘. 김혜영 씨 아시겠죠? 아멘, 아멘. 네, 예, 예. 김정현 씨. 예,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를 내주시면 기름붐이 너무 강해가지고 너무 많이 쉐이킹, 너무 많이 흔들리고요. 예. 예, 그다음에 물은 저는 술로 바뀔 줄 알고 그랬는데 엄청 달아졌어요. 물이 달콤해졌고요. 예, 그래서 기름붐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리에 집중을 하면 허리를 누가 뒤에서 이렇게 동요 매는 것처럼, 꽉 동요 매는 것처럼, 그리고 계속 흔들리니까 이제 막 척추까지 막 흔들려가지고 허리가 쫙 펴지면서 자세 등이 너무 갑자기 많이 시원해졌고요. 그다음에 기름붐이 너무 많이 오니까 손바닥이 이제 막 따갑고 저린데 금가루가 가득가득 부어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할렐루야. 진짜 그냥 이런 금가루니 뭐 이런 뭐 깃털이니 이런 건 우리가 그냥 너무 평범한 기적이죠. 이제는 놀래지도 않고. 저는 어제도 이 옷을 입고서 그냥 제 안에 지금 이렇게 얇은 거 이거 하나 입은 이렇게 까만 거 입었는데 세수하려고 이걸 벗고서 세수하려고 하는데 여기 깃털이 아주 깊이 꽂아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가지고 또 했더니 또 이 뒤에도 꽂아 우리 뒤에도 두 개나.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너무 흔하기 때문에 이제 올리지도 않아요. 그냥 그리고 사역하다 보면 뭐 또 떨어지고. 그렇죠. 우리 이 초자연적인 게 너무 그냥 자연스러운 게 돼가면서 살고 있죠. 우리 김정현 자매님은 그 달콤한 사람들의 달콤한 인생으로 바꿔주는 삶이 된다고 주님이 그런 확증으로 예 그걸 주신 것 같아요. 예, 자매님 자신을 달콤하게 하고 있고 예, 찌르면 포도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찌르면 달콤한 설탕이 나온답니다. 꿀이 나온대요. 예, 자매님 꿀의 여인이라고 하십니다. 예. 아멘. 황은주 자매님. 저는 트름하고 하품이 나왔고요. 네. 배가 그 서리 속으로 들어가라 뭐요? 뭐래? 이게 안 좋다. 안 들려. 안 들리는데 이게 상태가 안 좋으니까 조금 이따 다시 해볼게요. 박수령 씨가 먼저 하시고. 지금 안 좋아요. 상태가. 들렸다 말았다 말아요. 그럼 박수령 씨 먼저 얘기하시고 이따가 다시 기회 드릴게요. 예, 네, 박수령 씨.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간사님. 예. 네. 아, 예. 선교사님 오늘 간증 말씀 저는 몇 번이나 들었잖아요. 예.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같이 이렇게 눈물이 계속 나 가지고 아, 들어도 너무 좋다. 진짜 오늘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박사님의 반응도 너무 좋았어요. 제가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박사님의 우리 반응이. 박사님 뭐요? 반응. 아 반응. 우리 남편 반응.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소리 내시는데 진짜 너무 공명이 잘 되더라고요. 공명이 너무 잘 되고 저도 이렇게 막 축사도 일어나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물을 이런 때를 대비하여 한 박스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끌어놓고 기도를 하다가 그 물에서 불이 그러니까 뚜껑에서요 딱딱딱 변하는 게 뚜껑에서 불빛이 딱딱딱딱딱딱 들어오더라고요. 변하는 차례대로. 와 불빛이 들어와요. 네, 그 뚜껑에서 그러니까 제 영안으로 봤을 때. 영안으로. 예. 그 중에 하나를 영안으로 보는 게 실제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딱 따서 마셨는데 예. 그 전에 뭐 그러니까 오일처럼 바뀌는 거 그리고 꽃향기 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몇 번씩 있긴 했지만 그 달게 바뀌는 이번에 약 맛이 나요. 써요. 아 이런 것도 처음에 싶어서 이제 맛이 저희 난다. 그냥 아이한테 먹여봤더니 에이 그러면서 에이 쓰다고. 오. 저희 아이도 쓰다고 그리고 막 이게 떫은 거든 아니고 약간 텁텁하면서 쓰다고
그렇게 같이 얘기를 해서 아 이거 나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막 애들한테 막 계속 먹이고 저도 먹고 예 그랬습니다. 그 자매님은 참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 이래요. 이분이 이제 남편이 의사잖아요.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간사님한테. 너가 내가 너를 약으로 만든다고. 너 자신이 약이다. 너를 먹는 자는 다른 사람들이 나을 것이다. 그 뭐냐? 너를 만나는 자는 치유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약이니까. 예? 예. 그래서 마음의 치유와 몸의 치유를 더 이렇게 쉬프팅 시켜주신다는 어떤 그런 그런 기적으로 하나님 주신 것 같은 감동이 옵니다. 예. 아멘. 예. 감사합니다. 황은주 자매님 한 번 더 얘기해 보실래요? 황은주 자매님. 아, 안 되면 좀 준비하고 계시다가 다시 얘기해 보세요. 이따가. 그러면 문은희 자매님. 아, 저도 방금 나눠주신 간사님이랑 비슷해서 손들었거든요. 저도 물을 마셨는데 자꾸 혀가 너무 쓴 거예요. 혀가 너무 쓰고 입이 계속 물을 마시는데 입이 자꾸 말라요. 그래서 약이 이 입술 안쪽이 자꾸 좀 느낌이 이상하고 해서 이게 뭘까 계속 생각하고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앞에 간사님 얘기하신 거랑 비슷해서 저도 손 들어봤어요. 예, 자매님도 보니까 이제 그동안 그 자매님도 그 몸이 그렇게 건강하진 좀 우리 박성영 간사님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지금 좋아진 거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건 아닌데 이리저리 약했어요. 잘 피곤하고. 근데 박성영 간사님도 되게 좋아졌고 그랬는데 우리 문은희 자매님이 몸이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계속 치유하고 있고 아, 영과 혼과 육을 만지고 계시는 게 보여요. 지금 과정 가운데 있는데 아, 하나님이 그 자매님도 마찬가지죠. 약으로 쓰겠다는 거죠. 자매님도 힐링 쪽으로 사역을 하나님이 많이 힐링 은사를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예, 그쪽으로 예, 본인이 이제 낫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힐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감동이 와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에서 간사 저기 이혜정 간사님 왜냐면 아까 네. 손을 먼저 들었어요. 아까 예. 저는 이게 허리가 이렇게 조이면서 계속 배가 이렇게 뭔가 벨트를 한 것처럼 꼭 조이는 느낌이 나고요. 네.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파동을 보냈을 때 왜 허리 운동기관은 거죠. 덜덜덜덜 떨리는 운동기고 네. 그 운동기관처럼 덜덜덜 떨리고 그러면서 저는 물을 상상했을 때 이게 물에 이렇게 파동이 네. 회오리 바람치듯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을 마셨는데 처음에는 숭늉 맛이 나고 또 말할 때마다 마시니까 뭐 지금 오일 맛이 나고 네. 그다음에 약간 텁텁한 맛 여러 가지 맛이 나는 거예요 물에서. 그리고 몸은 지금도 선교사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네. 계속 배가 덜덜덜 떨리고요. 등이랑 발바닥이랑 계속 뜨겁고 지금 머리도 절절절절 거리고. 저분은 이제 음악을 하시잖아요. 찬양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에 민감하세요. 그래서 그런지 누구보다도 반응을 되게 잘하고 좋아하고 또 저희 사역을 워낙 사랑하시고 정열이 잘 돼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지 공명 정말 잘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맛이 난다고 하는 거는 가만히 제한되어 오는 감동은 자매님 통해 우리 간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면에 그런 그 맛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사역을 한다라는 감동이 와요. 그러니까 이 사역 저 사역 다 한다는 얘기예요. 목사로 세워지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실 줄 알아야지. 그거에도 확증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정효성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원래 그 소리 내시는 거 보고 잘 그게 공명이 잘 안 됐었는데 예. 오늘 좀 그게 되게 믿음으로 좀 되더라고요. 네. 그 물 먹었는데 물이 너무 써서 네. 입안이 지금도 계속 쓴다. 이게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했는데 옆에 분들이 쓰다고 하시니까 이게 물이 엄청 써졌어요. 아. 이게 이제 물이 쓰다는 거는 알칼리로 변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알칼리는 대개 약 성분이 그래요. 그래서 예, 약 성분이 그래서 그거는 무슨 뜻인 거 아니에요? 어떤 몸을 치유하는 또는 마음을 치유하는 어떤 치유 개념의 어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마 하나님 하시겠다라는 거를 표정으로. 표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자매님의 자신의 그 내적 치유가 좀 하나님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또 자매님 또 상담의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을 내적 치유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육체적인 것도 육체적이지만 내적 치유 쪽으로 하나님 많이 쓰실 것 같다는 감동이 와요. 자매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들어주고 그 잘 그 리스너 이렇게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감동이 와요.
예, 그래서 네.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열고 잘 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아마 네. 자매님의 그 남아 있는 상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그쪽으로 쓰시겠다라는 감동이 옵니다. 예. 뭐 공명이 됩니까 제 말에? 네, 네. 있어요? 네. 그런 소리 들은 적 있어요? 누구한테 예언을 아니면 지식 연사로? 예언은 들어본. 본인이 적... 그걸 들을 때 어때요? 감동이 와요? 그냥 제가 공감 같은 거 좀 잘 아는 건. 예? 공감을. 그래 공감을 예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상담하고 이런 일을 잘하죠. 사모님 그쪽으로 쓰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예, 문 간사님은. 저요? 예. 네. 저 소리 이제 하실 때 소리 내실 때 저는 이제 그 처음에는 귀로 들렸었거든요. 네. 소리 이제 하실 때. 네. 그런데 소리가 제 안에서 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소리가 선교사님 소리인가 내 소리인가 막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배에서 소리가 나가더라고. 누가 지금 음소거 끄셔야지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요. 그래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저 물병 두 개에다가 포도주 대라고 포자 써놨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아까 그 환상 가운데 버블이 막 생겼었어요. 어허. 근데 아직 버블이 있어요 안에. 실제로. 네. 환상 가운데도 봤는데 또 실제도 있고. 네. 네네. 어떤 버블이 생겼다 이거죠. 네네. 그리고 그게 원래 이거는... 초점으로 원래 포도주 대기 가장 처음에 일어나는 게 그게 버블이에요, 여러분. 예, 네, 근데 이거는 버블은 안 생겼는데, 예. 이거는 쓴맛이 났고 버블 생긴 건 쓴맛이 났고, 예. 이거는 버블은 안 생겼는데, 예. 현미차 같은 냄새가 나요. 아, 버블은 안 생겼는데 꽃잎차 같은 현미차. 네. 간사님은요, 아까 또 아까 지금 그 꽃잎차하고 약이라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현미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영양이거든요, 영양. 예, 영양을 줘요. 예, 현미는 좋은 거죠. 그래서 영양과 약을 주는 사람이 지금 많이 됐죠, 사실. 예, 간사님 참 많이 됐어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기름을 더 많이 부어서 사람들 아프고 영양이 없는 사람들을 예, 영양 있게 하고 하는 인생, 예, 정말 낫게 하는 인생으로 네. 살게 하신다라는 확증을 하나님 더 주신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네. 예, 아멘. 버블 그 된 거 가지고 계속 한번 기도하면 아마 더 네. 맛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좋아 씨, 네. 네. 먼저 이렇게 키고 계세요. 한 안녕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가 느낀 게 네. 맞는지 선교사님께 좀 이렇게 확증 같은 걸 받고 싶어서 손을 들었는데요. 네. 제가 주일 예배 때 선교사님이 자궁 쪽 얘기하시면서 제가 근종에 있어서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오면 쫑긋하는데 뭔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고 그걸 소리로 파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걸 어제하고 오늘 몇 번 들었는데 약간 진종이 오더라고요. 몸에서. 네. 오늘도 선교사님이 하시는데 네. 진동이 오면서 네. 그 저는 배에다 이제 집중을 했으니까 진동이 오면서 그 뭔가 축사받을 때 안 좋은 아이씨 가끔 이렇게 나오는 현상들 네. 있잖아요. 네. 그런 네. 현상이 나타나서 저는 네. 그 약간 선교사님 소리도 약간 달라 예전에는 파파파파가 이렇게 자르시는 느낌이었는데 네. 요즘에 내는 소리는 약간 진동을 일으키시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이렇게 묶여있는 걸 자르고 파쇄하시는 그런 느낌이었고 제가 요즘에 이제 유튜브로 기도는 못하고 이렇게 이제 뭐 그 기도해 주시는 거를 막 듣고 있는데 트름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선교사님 것도 듣고 다른 분들 것도 듣고 네. 그래서 제가 좀 독소가 빠져나가는 기간인가? 네. 지금도 좀 네, 시간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계속 청소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주님의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서 계속 씻음을 받으세요. 이제 한 번요 이미영 씨만 하시고 끝낼 거딴 거 해야 할 거니까 예, 아까 내가 에미코가 그 사운드 할 때 뭘 봤냐면 자궁을 봤거든요. 그래서 끝날 그래? 때 조한 씨 기도 같이 한번 자궁이 치유되는구나 누군가가 그런 생각을 할렐루야 예 그걸 받으시고 아멘 박사님 만세
아, 믿음으로 계속 취하세요, 조한 씨. 이러다가 낫겠다. 네, 네. 어, 이제. 네, 아멘. 왜냐면 이게 감사합니다. 안 나니까 계속 미루고 미루고 있는데 날 때 어느 순간 확 낫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이게 배터리가 촥 믿음이 이게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올라와서 이제 넘칠 때까지. 그때까지 하시면 네. 그때 딱 넘칠 때 그때 딱 일어나는 거지. 이게 사람들 여기서 포기를 해요. 여기까지 안 가고. 프리퀀시가 여기까지밖에 안 났기 때문에 안 난 거거든요. 그럼 올리면 되는데 그거 올리지를 않고 여기서 끝내더라고. 그래서 뭐 치유를 못 받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때까지 조아원 씨 포기하지 마세요. 근데 오늘 뭐 우리 남편이 환상을 늘 보는 게 아닌데 우리 남편 환상은 생각 환상이 아니에요. 진짜로 보는 거거든요. 뭐 생각은 진짜지만 더 좀 진하죠. 네. 네, 그 봤다니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조아원 씨의 자궁 완전히 났음을 믿음으로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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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기는 더 이상 저 부분을 잡지 못한다. 다른 분들의 자궁 문제 있는 분들도 지금 나왔음을 선포하노라, 선포하노라,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어, 이제 뭐 불나가네? 네. 선포하노라 하는데. 어. 아, 한 번 더 선포해야 되겠는데. 이 선포하는데 불이 훅훅 나가네, 그냥. 네, 선포하노라, 선포하노라. 모든 질병은 내가 지금 묶이느라, 묶임을 놓고 나갈지어다, 묶임을 놓고 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지금 질병이, 질병의 영이 묶여져 있어 있는 분들, 파세, 파세. 파세, 파세. 지금 바위가 지금 저기 뭐죠? 이 밧줄이 뚝뚝 끊겨지는 게 보여요 지금. 질병을 질병이 나게 검지 묶고 있는 모든 영들 파세, 파세. 무슨 약함의 영들 파세, 파세, 파세. 오, 불마 장난 아니게 나가는데요? 좀 더 해야 되겠어요. 파세, 파세. 오, 어, 우리 남편이 좀 저기 이거 지팡이를 두들기면 더 나간대 주님이. 하세요. 카라사 키오토 크로소 키오토 크로소 키오토 크로시티 시티 크라사 피아타 크라사 키오토 크로소 키오토 크로소 키오토 크로소 쇼 크로시에 키아타 카라사 키오토 크로시티 시티 크라사 피아타 크라사 키오토 크로소 소코로 코로시티 크라사 타카라시 피아타 크라쇼 크로소 크로시아 카타 크라 샤타 크라사 샤슈루아 아아아아 샥 카코 크로스 피키라사 피아타 크라사 키오토 크로스 키오토 크로스 오 완전 화산 폭발할 것 같아 지금. 불이 다 붙었어 지금. 피아타 크라사 키오토 쇼쇼쇼로로로로로로로로 시키아타 크라사 키오토 크로스 키오토 크로스 티스 슈트 크로스 샷타 크라사 파카라사 키오토 크로스 소로 크로스 키오토 크로스 시티 크라사 피아타 크라사 키오토 크로스 키오토 크로스 스코로스 키오토 크로스 시티 크라사 키오토 크로스 소로 크로스 야타 크라사 피아타 크라사 키오토 크로스 키오토 크로스 소로 크로스 키아타 크라 샤카라사 사사사 키오토 크로스 오오 오호 오호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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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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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파워풀하네. 우리 남편이 하니까 두 배로 불이 나가더라고요 제가 보는데. 아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 남편의 이 영적 파워가. 예. 그 이미영 씨가 간증 아까 하시고 싶었는데 못 하신 거 잠깐 하시고 우리 남편이 마지막으로 뭐 주님 성령님 감동 주신 대로 잠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이미영 씨 무슨 간증하고 싶어요? 예. 아 그 뭐지 처음에 물을 마셔보라고 하셨을 때 네. 미세하게 변화하는데 좀 기름졌었거든요. 근데
더 기름지게 바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아까 손 들게 했을 때 네. 정말 기름져진 거 더 그게 더 많이 친해져요? 변화가 일어나. 네. 이거 확실히 차이가 계속 네. 주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 같은 게 보여요. 자매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예배자네. 이미영 씨는 예배자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자에 맞는 기름을 계속해서 더 부어주시고 있는 게 보여져요. 말 맞아요? 예배자라는 소리 들으셨어요? 어디서? 지금 찬양 기름이 많아. 찬양팀 싱어로 다른 교회 섬기고 예 맞잖아요 예. 맞잖아요 예 네. 그 사람들한테 이제 기름을 부어주는 예배를 하게 될 거라고 본인이 더 기름이 꽉 차면 그 오버플로우 돼갖고 예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제 이런 기름이 막 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예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감정이 옵니다. 최근에 성령님이 음성 들려주셨던 거 그대로 말씀하셔서 너무 놀랐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주님이 네. 그렇게 일을 큰 일을 자매님 인생 가운데 시작하셨다고 하십니다. 자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지금 잠깐 10분 남은 동안 우리 감동 뭐입니까? 뭐 기도해주고 싶으세요? 뭐 이빨 아니면 재정 금이빨 whatever 자기가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하는 게 제일이죠. 인도하는 대로 해야 나오더라고. 여러분 그 돈 그거 동전 떨어진 거 여러분 저번 주에 계셔서 아시죠? 아, 그 동전 그 우리 김정현 자매님의 그 동전이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카페 들어오셨지만 정말 오래된 거예요. 그죠? 그게 뭐 어디서 나타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웃기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게 일어나잖아요. 저분이 어디다 숨겨 놨다가 그렇게 빼놓고선 그렇게 했다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저럴 분도 아니고 저분 얼굴 좀 보세요. 어디 가서 거짓말 하나 못하게 생긴 얼굴 아니에요 저분은 얼굴? 근데 자 이게 이분이 몰랐어요 그게 떨어진 게 그게 왜 이게 왜 이 연도가 왜 1972년도인가요? 73년도하고 80몇 년도? 82년도 73년도 예 그거 왜 그래서 근데 이분이 그때는 못 깨달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감동이 와서 어머님한테 물어보라 분명히 그때 뭔 일이 일어났을 거다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그때 그 가난의 영이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때 막 친척이 아프고 누가 아프고 그래서 돈이 팍 빠져나가야 되는 일들을 겪으셨다고 그분이 그러셨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막 뭔 일이 막 나면 아 그냥 뭐 그냥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지 뭐 그냥 이러니까 이렇잖아요. 영적인 면을 볼 때는 가난의 영이 역사해서 여러분들의 돈을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찾아와야 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되찾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종노릇 할 때 다 공짜로 한 거잖아요. 섬긴 거잖아요. 그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 다 갚아주시잖아요. 몇 배로. 그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거든요. 주라 이거예요 다. 그거 막 주잖아요. 뭐 이 사람들이 뺏어간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뺏은 게 아니라 막 갖다 주잖아요. 빨리 나가라고. 이거 다 가지고 나가라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걸 누가 감동시켜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그냥 애굽 사람들 보상 없이 하나님 우리는 되게 종교형이 있어갖고 보상 없이 뭘 다 해야 돼 이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전혀 예, 저하지 마세요. 예, 죄책감을 가지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갚아주시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김정현 자매님도 그걸 갚아주겠다 잃어버린 거 갚아주겠다는 걸로 이제 이렇게 표상을 주셨는데 여러분 저걸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으라 이거예요. 좀 뺏어갈 때 그 해에 가난의 영이 역사에서 다 뺏어갔고 예. 그래서 내가 그 가난의 영이 한 거를 뺏어간 걸 네가 지금 내가 마모난데 무릎을 꿇지 않고 이제 마모를 제거하는 이 김정현 자매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안 보여주시는 거는 마모니 아직까지 마모를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편 지금 기도할 때 마몬의 영을 깨부시고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다 주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저한테는 오거든요. 남편이 그 감동에 동의가 되시면 하시고 안 되면 딴 거 하셔도 돼요. 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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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그야말로 에미코가 사운드로 다 해가지고 나도 사운드로 가는 것 같아. 그냥 뭐 나도 몰라요. 요즘 시즌이 사운드로 바뀌는 것 같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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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제 모든 가난의 영은 떠나
가난하게 하고 빼앗기게 하고 본인 스스로를 또 가난해야지 성스럽다고 생각하고 가난해야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를 지금 제거합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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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 쿵! 떠나! 쿵! 가난의 영은 전부 떠난다. 전부 떠나! 가난의 영! 쿵! 가난의 영! 쿵!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자 너희들 언제 들어왔어 얘기해봐 가난해요 가난해요 언제 들어왔어 얘기해봐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어떻게 가난하게 했는지 얘기해봐 빨리 자 너희들은 이제 떠나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순간에 떠난다 태평양으로 떠나자 그냥 점프하면 돼 쉬어 쉬어 뭐 짜증 부릴 거 없고 더 이상 미련 발걷하지 말고 떠나자 하나 둘 셋 하면 떠나는 거야 하나 둘 셋 고! 나가! 완전히 나가! 쿵! 쿵! 완전히 나가!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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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나가! 쿵! 가난의 영 떠나!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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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을 유발하는 모든 영들도 떠나! 질병, 가난, 저주 다 떠나! 조상의 영으로부터 들어온 나쁜 영들도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 떠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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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떠나. 자 하나 둘 셋 하면 떠나는 거야. 태평양으로 one, two, three, go. 나가. 완전히 나가. 완전히 나가.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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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으로 오시옵소서. 당신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메웠습니다. 우리 관계 속에 나쁜 것도 전부 사랑으로 채워질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오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시옵소서. 사랑이야, 사랑으로 임할지어다. 사랑으로 임할지어다. 빛의 하나님 오시옵소서. 빛의 하나님, 빛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악한 것들. 빛으로 완전히 살인강선으로 모든 나쁜 것들이 다 드러나고 어둠 속에서 감춰지고 지금 자꾸 내 혼과 더불어 같이 숨기고 싶은 모든 혼들도 너희들도 죽어 그리고 숨어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 빛의 하나님 오시옵소서 빛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 빛으로 오시옵소서 빛으로 오시옵소서 밝히고 죽이고 빛의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진리가 밝아질지어다 진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리로 밝아질지어다 진리로 이제까지 우리 종교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쌓였고 둘러지고 종교의 영이 다 드러날지어다 빛에 의해서 감춰지고 내가 이거를 평생 금과 옥조로 찾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성령님이 표현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표현되지 않는 그걸 막고 있는 모든 종교의 가르침 종교의 영들은 떠나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명이 떠나 그것이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내가 초등학교에 있을 때는 맞는 그 진리라 할지라도 이제는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 우리가 어른이 아이의 양말을 신고 있는 것 어색하듯이 그 종교의 영 그것이 옛날에는 맞았다 할지라도 지금은 지금 성숙한 그리고 더 나은 그리고 이 시대에 맞는 사역을 하기에
어울리지 않는 나쁜 종교형들은 이 빛의 하나님에 의해서 비춰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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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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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날아가. 완전히 날아가. 완전히 날아가. 날아가. 빛의 하나님 오시옵소서. 빛의 하나님. 주여 믿음의 하나님 오시옵소서. 믿어질지어다. 당신이 믿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임을 믿어질지어다. 성령 하나님이 이 시대의 역사함이 믿어질지어다. 나와 함께 나의 선언에 의해서 나의 말의 파워에 의해서 성령님이 같이 함께 하심을 믿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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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선언하는 것이 그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했던 그것이 현대에도 지금에도 된다는 그것이 믿어질지어다. 믿음의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믿음의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은 주여 정말 잔치로 된 당신이 주신 첫 번째 기적이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에서 그 흥을 돋는 포도주를 마셨듯이 포도주를 만들듯이 그 떨어진 포도주 우리의 당신의 떨어진 포도주 정말 우리가 첫사랑을 당신과의 첫 만남했을 때 그 기쁨 그것이 다 떨어졌는데 주여 주여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주여 기쁨의 영이 임할지어다 기쁨의 영 기쁨의 영 기쁨의 영 희락의 영이 올지어다 희락의 영 희락의 영 기쁨의 하나님 오시옵소서 기쁨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기쁨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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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슴에 먼저 오고 이 기쁨은 가족으로 남편으로 자녀로 부모로 형제로 자매로 퍼져나갈지어다 퍼져나가고 퍼져나가고 사역태에서 퍼져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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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에서 퍼져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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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대한민국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나갈지어다 이분들 대한민국 곳곳에 있는데 그 지역에 반경 5km 10km까지 퍼져나서 대한민국이 즐거운 나라로 변할지어다 즐거운 나라 대한민국 살만한 나라로 변할지어다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픈 나라가 아니라 살만한 나라, 살만한 나라로 펴져 나갈 지어다, 지어다. 아멘, 아멘. 아유, 아주 대단합니다. 기름 부음이 확확 나가는 게 저의 눈안에 환상 가운데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12시가 넘었으니 주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주일날 뵐 수 있는 분들은 뵈시고. 사랑합니다. 내 꿈 꾸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 듣는 거 다 드릴게요. 아, 가져가. 사랑합니다. 다 가져가. 내 가슴에 있는 거 다 가져가. 내 사랑 다 가져가. 아이고, 그래요. 다 가져옵니다. 가져가. 다 가져옵니다. 싹 가져가. 저희 안에 있는 사람 다 가져가십시오. 다 가져가십시오. 너무 웃겨요.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니까. 다 새끼쳐. 이 사랑 가져간 거 다 새끼쳐. 못 말려. 못 말려. 에스더. 감사해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한번 기도를 하면 아마 더 물이 진해지고 이 희한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네. 네. 저도 처음에 시간 엄청 걸렸습니다. 연습도 많이 했고 하루아침에 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